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무안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노선은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주 터미널. 여기저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보이고 약국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일부 약국에선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 있으니까. 그거 씌우려고요. 중국 유학생이 있는 대학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남대는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전용 기숙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연수 과정 수업을 내일까지 임시 휴업했습니다. 교육청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의 중국 정기노선 운항도 잇따라 중단됩니다. 제주항공은 주 2회씩 운항하는 무안 장가계 노선을 오는 30일부터 중단하고 중국 사천항공도 31일부터 무안 장가계 노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무안에서 중국 산야를 오가는 노선을 다음 달 초부터 중단할 예정이고 동방항공도 상해 노선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 또 장가계는 그 후안성 바로 옆에 인접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비운항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보성군과 장흥군, 전라남도 등도 예정돼 있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기세가 거세지면서 지역에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